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재밌고 귀엽고 깜찍한 피규어를 개봉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뒤에 벌써 어떤 친구들을 개봉할지 제가 힌트를 이렇게 딱 줬죠.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볼 피규어는 우리가 예전에 개봉했었던 유우와 친구들 피규어를 다시 한번 또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유우와 친구들 피규어 시리즈가 총 26가지나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딱 요렇게 5개만 사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종류의 유우와 친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또 오늘 피규어를 사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우와 친구들 빨리 나와봐. 구독하면 지니어스 친구 짠! 무려 유우와 친구들 시리즈를 10개를 구매해왔습니다. 자, 유우와 친구들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서도 비싼 피규어를 사기 어려운 친구들은 요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피규어는 제가 개봉했던 피규어 중에 제일 저렴한 가격 2,000원짜리 피규어예요. 제가 저번에 뽑았던 친구들은 링링, 유후, 하피, 매미, 졸씨까지 이렇게 5가지의 유우와 친구들을 한번 뽑아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10가지 종류나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사왔답니다. 과연 이 중에 제가 기존에 뽑았던 이 다섯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많이 개봉하는 만큼 좀 다양한 친구들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이 유우와 친구들 개봉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저 뒤에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이 또 나올 것인지 자, 이 친구부터 한번 개봉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우와 친구들은 누굴지 자,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첫 번째는, 짠. 오! 야! 안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다! 첫 번째로 나온 친구는 루비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루비는, 자, 여기 보면, 레드폭스, 붉은 여우의 모습을 한, 자, 이런 친구예요. 이렇게 딱 봐도 여우 같은 모습에 이렇게 붉은 털이 있어서 너무나도 예쁜 친구가 나왔네요. 아이 예뻐라.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예전에 유우와 친구들 개봉기 봐서 알겠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약간 털 느낌이 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딱딱한 피규어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유우와 친구들은 붉은 여우 루비가 나왔습니다. 야우! 자, 과연 두 번째에서는 어떤 친구가 나오게 될지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개봉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짠! 다른 친구의 길, 짠!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예전에 나왔던 조씨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조씨는 안경 원숭이예요. 자, 이렇게 생긴 조씨가 예전에 여기도 나왔었죠? 짠! 쌍둥이 조씨가 탄생했습니다. 히히히. 자, 이렇게 중복 나온 것도 잘 모아놨다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게요. 두 번째는 예전에 나왔던 조씨. 조씨가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친구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가 나올 것인지. 자, 바로 개봉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새로운 친구, 짠. 이럴 수가요. 세 번째도 중복이네요. 왜 예전에 나왔던 여기 있는 링링 팬더곰 친구가 이렇게 둘이 됐어요. 예전에 제 댓글에다가 팬더 되게 좋아하신다는 분 있었는데 꼭 이벤트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 팬더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개봉한 거에서는 우리 예전에 나왔던 팬더곰 링링이 또 이렇게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에겐 7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이제 네 번째 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거에는 어떤 친구가 들어가 있을지. 하나, 둘, 셋. 짠. 제발 다른 친구. 네 번째로 나온 친구는 알록달록 예쁜 로라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로라는 앵무새인가 봐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다.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꼬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팔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눈도 너무 동글동글하고 여기 부리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이쁜 캐릭터가 나왔어요. 네 번째로는 유우와 친구들 처음으로 뽑은 새 종류, 새 종류인 로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 다섯 번째 유우와 친구들에는 어떤 친구들이 또 들어가 있을지. 자, 개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제발 다른 친구이길. 짠. 오, 펭귄이다. 다섯 번째로 나온 친구는 쿠키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페어리 펭귄이라고 하네요. 아이, 이뻐라.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파란색이 맴도는 페어리 펭귄, 쿠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페어리 펭귄은 아빠가 알을 품는 펭귄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성별도 남자로 돼 있죠? 쿠키는 이렇게 자기가 알을 이렇게 품는 착한 아빠인가 봐요. 쿠키가 이렇게 다섯 번째 유우와 친구들 피규어로 나왔습니다. 예. 와, 이제 절반에 개봉해봤는데요. 절반 개봉했는데 이렇게 조시와 링링이 중복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새로운 캐릭터와 세 종류나 나왔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 여섯 번째 유우와 친구들에는 어떤 친구들이 숨어있을지. 자,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짠. 오! 또 새로운 친구예요. 짠. 여섯 번째로 나온 친구는 푸키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푸키는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미어캣이라고 합니다. 미어캣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적 감시를 위해 수십 마리가 무리 지어서 지낸다고 해요. 이 피규어 안에는 없지만 푸키는 포피와 페피, 그 둘 가족과 같이 지내는 친구라고 해요. 자, 여섯 번째는 미어캣 친구 푸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꼬리 봐. 자, 이제 일곱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 일곱 번째는 어떤 친구가 나올 것인지. 자, 새로운 친구가 나오길 바라며 하나, 둘, 셋. 짠. 짠. 조씨야, 너 왜 이렇게 나오니 조씨. 벌써 조씨가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조씨, 너 왜 나오는 거야? 자, 아쉽게도 또 조씨가 중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 여덟 번째에는 어떤 친구가 또 숨어 있을지. 자,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짠. 여기서 짠. 오, 새로운 친구다. 여덟 번째로 나온 친구는 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캐나다 비버라고 합니다. 이뻐라. 이 친구는 댐을 짓고 만드는데 아주 전문가라고 해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동물농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버가 나뭇가지 모으고 막 이렇게 댐을 만드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 친구가 여기 있는 이 카예요. 이 카는 이렇게 자기의 꼬리가 소중한지 꼬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내 꼬리 소중해. 내 꼬리 소중해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귀여워. 자, 여덟 번째로는 캐나다 비버 카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벌써 거의 다 개봉해가요. 이 아홉 번째 유우와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나올 것인지. 저는 사실 돌고래가 이쯤 돼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돌고래 친구가 나올 것인지. 자,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 둘, 셋. 짠. 자, 과연. 오, 이 친구도 새로운 친구다. 와, 아홉 번째로 나온 친구는 스파키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스파키는 등줄무늬 스컹크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컹크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꾸리꾸리한 냄새를 낸다고 합니다. 뿡뿡뿡 뿡. 냄새. 자, 이렇게 제가 아홉 번째로 뽑은 친구는 등줄무늬 스컹크 스파키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이 친구도.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오, 이 친구들은 개봉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금방 개봉하게 되네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마지막 요거 하나 개봉할 때 혹시나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꾹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친구일지. 하나, 둘, 셋, 짠. 자, 개봉했고요. 자, 하나, 둘, 셋, 짠. 뿡뿡뿡.
뿡뿡. 예? 안녕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나 아까 봤죠? 나 또 나왔어요. 오? 어떻게 또 나왔지? 응? 친구가 생겨버렸네요. 뿡뿡뿡. 아 냄새. 후. 자 마지막도 이렇게 등줄무늬 스컹크 스파키가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냄새를 얼마나 풍기려고 이렇게 쌍으로 나온 건지. 휘구 휘구 냄새. 자 이렇게 스파키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예전에 개봉했던 유우와 친구들을 다시 한번 10개를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보면 루비, 조시, 링링, 로라, 쿠키, 푸키, 조시, 카, 스파키, 스파키 이렇게 중복이 나왔고 조시도 이렇게 중복이 나왔어요. 게다가 조시는 예전에 이렇게 또 나왔던 적이 있는 친구죠. 자 오늘도 이렇게 중복이 나온 친구들은 제가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보기에 오늘 나온 친구들 중 가장 예쁜 친구는 누구인가요? 누구누구야 네가 제일 예뻐. 힘내. 응원할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우와 친구들 10개 개봉기가 재밌으셨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누르셔서 우리 함께 지니어스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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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들 많다. 히히히.